아, 첫 번째 잔소리 시어머니요. 뭐말 그대로. 두 번째 의욕만 충만요. 그리고 세 번째 무관심요. 그리고 네 번째 뭐 슈퍼 대디형으로 이렇게 분류해두긴 했는데 아이의 시간은 아이마다 다르다. 그래서 굳이 남의 뭐 뭐든 남의 아이 비교할 필요도 없고. 요즘 정부에서 이제 막 아이를 안 낳으니까 사실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실제 이제 아이를 지금 한명 가지고 계시잖아요. 왜 아예 안 낳거나 아니면 왜 하나 정도 낳고 그치는데 어디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 그 매년 출산율 보니까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네, 기사 그죠.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네, 세계 최저 수준이죠, 그쵸 지금. 그쵸 거의. 그래서 뭐 한가구 넘어 아이를 한명 낳을까 말까 하는 저는 수치라고 들었고요. 사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우선 아이를 낳아서 좀 키우기가 쉽지 않다, 힘들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결혼은 했는데 이제 아이가 생기면 낳고 아니면 뭐 딩크족으로 지내자 이런 생각도 했고요. 실제 제가 지금 아들 하나만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는 외동맘의 입장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엄마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하고 그리고 엄마가 그거에 대한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엄마들한테 좀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다가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이를 하나를 더 갖는다는 거에 대한 단순한 경제적인 부담도 있지만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담도 크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실제로 뭐 하나를 지금 키워보셨잖아요. 진짜 많이 힘든가요? 어떠세요? 진짜는 아예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힘든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초에 결혼을 딱 했을 때는 아, 두명 낳아야겠다 생각했다가 한명 낳고 보니까 아, 장난 아닌데? 하고서 이제 두 명은 낳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 힘든 거예요? 어때요? 아니, 사실, 여러 가지, 이게 케이스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자기는 아이를 한명 낳자 했는데, 또 아이가 너무 예뻐서 두명 낳으신 분도 그치, 계세요. 그치, 있죠. 근데 자기는 애가 너무 예뻐서 많이 키워야겠, 많이 낳아야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키워보니까 또 이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애를, 아니, 정말 한 명밖에 안 키우신 분도 계시고,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아들을 낳고 마음을 비웠어요, 둘째를. 안 낳겠다고. 그냥 마음을 비웠어요. 왜냐면은, 저희 신랑이 좀 늦게 올 때도 있고, 뭐더라? 제 신은 그래도 아기를 퇴근하면 좀 봐주는 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이와 제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그쵸. 그리고 제가 또 작업해야 하고 싶다는 제 마음도, 그쵸. 바램도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옆에서 누가 아이를 봐줄 것도 아닌데, 이제 저는 뭐더라?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프리랜서 맘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또한명 낳아야겠다는 이런 마음은 사실 조금 비웠고, 사실 비웠죠, 저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은 그러세요. 이게 책 제목을 보고, 아니, 아이가 하나인데, 뭐, 육아가 이렇게 뭐 있냐, 이런데, 사실 제가 아이 둘, 셋인 다둥이 엄마들한테는 할 말은 그치, 없는데, 솔직히 하나라도 힘들긴 힘들어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다둥이 맘들은 사실 존경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육아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이제 뭐 남편분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요즘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자들이 사실 이렇게 쉽진 않잖아요. 남편도 따고 또 회사 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그 독박육아라는 말들이 뭐 유행을 하더라고요. 뭐 주변의 사례든 이제 실제 남편분이든 아빠들은 보통 이제 육아를 어떻게 돕나요? 제가 책에서 이미 아빠의 육아 유형이라고 몇개 적어두긴 했는데, 첫 번째 잔소리 시어머니요. 뭐말 그대로. 두 번째 의욕만 충만요. 그리고 세 번째 무관심요. 그리고 네 번째 뭐 슈퍼 대디형으로 이렇게 분류해두긴 했는데, 사실 독박 육아에 약간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라떼파파라는, 라떼 파파? 라떼파파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웨덴에서 나왔던 용어라고 하던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한 손엔 커피를, 그리고 다른 한 손엔 유모차 손잡이를 가지고 있는 아빠를 가리키는 아빠. 말로 육아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이런 아빠를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주에도 유모차를 밀고 아기띠를 메고 가는 아빠를 많이 봤고, 그리고 20, 30대 아빠들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그나마 그쵸. 육아 참여가 되게 저는 많다고 들었어요, 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박 육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아무래도 아빠가 이제 회사를 다녀보면 늦게 퇴근할 때도 있잖아요. 그쵸.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온종일 엄마 혼자 봐야 해서 뭐 나오는 용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 조부모가 함께 모여들 네, 대가족 시절에는 그쵸. 뭐온 가족이 아이를 받겠지만 네, 이제 지금 핵가족이다 그쵸. 보니까 맞아요. 이제 남편 회사 뭐 때문에 뭐 이거 이사를 했다거나 이래가지고 집이 친정이나 시댁에서 멀어지고 뭐 주위에 친구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진짜 엄마 혼자 말 그대로 육아를 혼자 보는 거죠 뭐. 그래서 저는 사회적인 구조에서도 나오는 용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예. 사회적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빠가 이제 퇴근하고 이제 저녁에 잠깐이라도 아이를 봐주면 그나마 엄마 좀 약간 숨통이 트이거든요. 엄마 그쵸, 그때 그쵸. 저녁을 준비한다거나 그쵸, 그쵸. 이러면 되는데 근데 이제 아빠도 일하다 보면 이제 다 회사 다니신 분들 알겠지만 일에 치이고 이렇게 퇴근하다 보면은 파김치가 돼 가서 힘들지. 사실 애를 본다는 게 사실 저는 그때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또 물론 또그 뭐더라? 엄마들은 그래도 뭐 육아휴직을 쓰는데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쓴다는 게 저는 거의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아빠들이 그쵸. 예. 눈치도 그래서 많이 보이고, 눈치도 많이 보이고 그래가지고 현실도 막 그게 그런 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뭐. 그래서 주중에는 뭐 회사 때문에 힘들지만 뭐 주말에라도 뭐 부부가 같이 육아를 담당하면은 뭐 그건 다행이긴 한데 제 주위엔 또 그렇지 않은 아빠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아이를 돌봐주고 아이와 함께 한다는 게 되게 어색해하는 아빠들이 그쵸, 그것도 있거든요. 그렇고, 이제 아유, 예. 돈만 갖다 주면 끝난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막 TV에 등장한 것처럼 엄청 막 뭐더라 슈퍼디디 뭐 이런 식의 아빠는 아니더라도 사실 아이를 낳았을 때는 엄마 아빠가 같이 낳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뭐 그래도 아빠가 어느 정도라도 아이를 책임질 의무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잔소리 시어머니 형은 말로만 하는 거예요. 예 네,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이를 뭐 자기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옆에서 애가 만일 뭐더라 잠을 늦게 잔다 이러면 왜 밤에 잠을 늦게 자? 뭐 일찍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할거 하지도 않으면서 그럼 이제 승질이 나죠. 엄마 그쵸, 입장에서는 아니 뭐 쥐가 뭐라도 행동을 할 것이 하던가. 근데 말만 하니까 그쵸, 그쵸. 진짜. 그 유용만 충만 형은 뭘 돕겠다는 걸 의욕은 있는데 도움은 되지 않는 이런 거야. 예 네, 맞아요. 사실 제가 이거를 떠올린 이유가 저희 아, 그래요? 신랑인데, 예 네, 저희 아니 저희 신랑이 뭔가 하려고는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이를 좀 씻겨야 하잖아 얼굴을 씻기는데 아이가 이제 씻는 이제 씻기로 간 거는 저 화장실까지 가. 근데 이제 중간 씻기다가 아이가 안돼 싫어 아빠 싫어 이러면서 막 중간 뛰쳐나가고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나면은 그런 모습 옆에 보고 있으면 아 그냥 그럴 바에 그냥 하지를 말지 그냥 내가 하는 게 낫다 그냥. 일을 더 키우는 거구나. 예,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관심형은 그럼 아예 그냥 신경 안 쓰는. 말 그대로 이제 돈만 벌어주면 된다 그쵸.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아빠 유형인데, 사실 이 엄마들 누가 제일 사이에는 나쁜가요, 그럼? 저도, 잔소리와 의욕하고 무관심 중에서. 전 사실 무관심형인 것 같아, 무관심한 것보다 그래도 의욕만 충만히 났다. 나은 것 같아. 이름 키우고 막 소문 터지는데, 그나마 나은 것 같아. 왜냐하면 관심은 있잖아, 그쵸, 육아에. 그쵸. 그 이제 그 육아를 주제로 계속 웹툰 그리시고 나가시고 계신데, 이 웹툰을 통해서 뭐 독자들에게 뭐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든지 뭐 이런 혹시 의미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SNS에 육아툰을 처음에 올렸을 때, 그냥 저희 아들과 있었던 뭐 단짠단짠한 일화들, 그리고 뭐 육아하면서 느낀 점들 솔직히 공유하자 이런 마음으로 올렸는데 생각외로 이렇게 저랑 같은 생각을 하는 육아맘 동지들이 많다는 걸 댓글을 통해서도 알았고요. 그래서 뭐 사람 사는 세상 다 비슷하다, 뭐 육아도 비슷하겠지, 뭐 마찬가지겠지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아이를 키워보니까 육아가 단지 부모들에게만 한정된 얘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누구나 한 번쯤 아이를 낳고 부모가 그쵸. 되겠지만, 사실 육아라는 게 기를 육, 아이야. 뭐, 아이를 기른다는 용어인데, 이걸 넘어서가지고, 기를 육, 나인 엄마를 기른다, 성장시킨다. 그런, 사실 메시지를 요즘은 좀 전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내가 너 때문에 뭐, 희생했다, 뭐, 그 자식 때문에 뭐 희생했다? 뭐 이런 말 가끔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아이가 커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육아는 단지 부모의 희생만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하는 공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 아이를 부모가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으로 지금 이루어져. 예. 아이를 기른다는 걸 넘어서서 엄마도 같이 성장한다. 부모도 같이 성장한다. 그래서 물론 아이가 어릴 때는 이게 어느 정도의 희생은 솔직히 있다고는 생각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지. 근데 아이가 이제 커서 엄마도 그 뭐들 아이가 커가면서 너무 아이만 바라보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 나중에 이제 아이가 자라서 엄마 인생이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그때 되면 엄마가 뭐 이제 갱년기가 되는데 이제 아이는 그때 이제 사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아이는 심리적으로 독립을 해야 하는 그렇죠. 시기인데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엄마한테 집착을 하면은 엄마가 아이한테 집착을 하게 되면 이제 서로 심리적으로 막 갈등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엄마도 자기만의 이거 뭐더라 목표랑 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와서 지금 많이 해요. 왜냐면은 그 뭐더라 아이도 이제 뭐더라 같이 서로 아이와 한 배를 타고 이게 장기간 마라톤을 함께 가지만 엄마도 자기만의 이런 그 뭐더라 인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 책은 그때 제가 지난 6년 동안 좀 치열했던 육아의 과정을 담은 책이었다면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이제 뭐더라? 엄마이기 이전에 나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그런 과정을 담은 웹툰을 한번 그려보고 싶더라고요. 진짜 그런 웹툰이 정말 나와서 사람들한테 울림을 주면은 육아가 더 이상 진짜 아이를 위해서 내 인생이 희생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오히려 내 삶을 더 뭔가 의미도 찾고 정체성도 분명히 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줄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제서야 조금 드는 생각이 엄마들 보면은 이제 가끔 이렇게 책에서나 미디어에서 비치는 엄마들을 보다 보면은 뭐 아이와 함께 건강하다게 좀 아이가 심리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을 보면은 엄마를 실제로 보면은 엄마가 아이한테 집착은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엄마만의 뭔가 이게 있더라고. 엄마만의 뭐 취미생활이 있다거나 그런 엄마들인 경우가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물론 엄마가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겠지만 그 뭐더라? 제가 이런 생각이 더 간절했던 게 아이도 엄마를 통해서 배우거든요. 엄마가 행복해야지. 아이도 행복하다고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진짜 왜냐면 그 감정이 이렇게 엄마의 감정이 아이한테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엄마는 좀 목표와 꿈이 좀 있으면 취미생활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게 엄마 그 행복했던 그 감정들을 그 아이한테 아이가 그걸 보고 자라면은 아이도 심리적으로 되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지 않을까? 맞는 말씀.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고 있어요. 꼭 그런 웹툰을 그리셔서 많은 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겠네요. 네, 그렇게 해보고 싶네요. 그럼 끝으로 이제 뭐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저는 이제 이걸 에필로그에다가 적긴 했거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엄마가 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또 그런, 그거를 또 떠나서, 아이의 시간은 아이마다 다르다라는 건데, 왜냐면, 처음에 엄마가 이제 초보맘이었을 시절에는 모든 게 어색한 시절이니까 육아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엄마들이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돌이 지나서 못 걸으면 어머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래서 왜냐면 계열수마다 아이들이 발달하는 과정이 있는데 꼭 그게 정확한 건 아니라 애들만 성향마다 다 다르니까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건 아니야. 크고 나면은. 근데 그때는 아이가 그 뭐더라 육아서에 적혀 있는 대로 안 하면은 우리 아이가 뭐가 잘못된 건가 이러면서 엄마들 막 되게 많이 걱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사실 그거는 되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어차피 아이들이 뭐 걷고 그리고 뛰고 뭐 한글 얘기하고 말이 트이고 뭐 이런 거 한글을 배우고 뭐 이런 과정들은 이제 때가 되면 다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게 아이들은 때가 되면 알아서 한다. 아이들 시간은 아이들마다 다르다. 그게 저희 아들을 키우면서 확실히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조바심을 버렸던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가 뭐 10개월에 이렇게 일어서고
뭐 이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하니까 알아서 하는데 그걸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말이 트이는 거 그리고 한글을 배우는 거 사실 나중에 지나보면 지가 다 알아서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남의 남의 아이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육아서대로 뭐 그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 다른데 뭐 그거를 꼭 그 맞출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냥 엄마는 우리 아이를 그냥 믿어주면 될 것 같아요. 아, 내 아이는 그냥 때가 되면 내 아이 시간에 맞게 내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은 오히려 육아를 할 때 좀 편하지 않을까. 그나마 육아할 때 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너무 우리나라 특히 그런 게 심한 것 같아요. 예, 제시해주면은 뭐 3개월에 뭘 해야 되고 6개월에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조금 비우면은 그나마 뭐 TV를 할 것도 없지만 육아가 조금 편하지 않을까. 기다려주는 거. 네, 진짜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육아가 미치도록 쉬는 날 이름이 맘 오영강 작가님과 함께 인터뷰를 해봤고요. 육아에 대해서 혹시 뭐 궁금하시다면은 이 웹툰 명도 육아가 미치도록 쉬는 날인가요? 이거 웹툰 명도요? 네. 아니 그거 아니죠. 이건 아닌데 책 제목이에요. 어떻게 치죠? 웹툰 명 어떻게 치면 들어갔었죠? 그냥 이름이 맘 네. 검색하면은 나올 거예요 아마. 이름이 네. 네이버에다가 이름이 맘이라고 치시면은 이제 그 육아의 그 공감 웹툰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이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